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공개 입양한 두 딸의 근황을 공개했다. 19일 방송된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사유리와 아들 젠이 돌잔치를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사유리는 젠의 돌잔치를 위해 정샘물에게 메이크업을 받던 도중 아이를 몇 살 때 키우기 시작했냐? 라는 질문을 건넸다. 앞서 정샘물은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아이를 공개 입양했다고 밝혔던 것. 이에 대해 정샘물은 43이라며 남편과 나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낳기도 하지만 입양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임신을 위해 시술을 받았는데 잘 안 돼서 처제 아이니를 입양했다면서 또 아이니가 크면서 동생을 너무 원했다. 둘째 라이리가 가족이 되기까지 모든 상황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를 들은 사유리는 제니,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냐? 라고 물었고 정샘물은 얼마 전에는 아이니가 낳아준 엄마가 궁금하다고 했다. 나중에 크면 찾아보자고 했다. 아마 궁금한 게 많을 거다. 숨길 일도 아니고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주는 편이라고 전했다. 또 정샘물은 아이니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들과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니 친구가 아이니 입양했냐? 고 물어보더라. 당연히 부모님에게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이니가 친구들에게 직접 말한 거였다면서 이후 초등학교에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다라며 딸을 대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아이니한테 고마운 점은 입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둘째는 더 똑똑하다. 영재 판정을 받았다. 다르면서 둘 다 너무 기특하다라고 털어놨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